2kg. 물론 한치가 뭐 2kg가 나가겠습니까만은 2kg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. 이야, 대박. 진짜 100% 마음이 됩니다. 이 낚싯대 개발할 적에 제가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. 일반 뭐 카본 솔리드 이런 데 아닙니다. 메탈 탑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책보낚시 이정택입니다. 드디어 한치대가 나왔습니다. 한치대. 진짜 100% 마음이 됩니다. 이 낚싯대 개발할 적에 제가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조금 참여를 했다고 리베이트 묵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. 마진도 똑같습니다. 왜 제가 100% 마음에 드느냐. 기존에 제가 쓰고 있던 낚싯대보다 길이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. 가격은 이 스펙이면은 국내 낚싯대 한 20만원 넘어갈 거를 18만 5천원, 18만원대로 낮췄습니다. 낮추고 인터넷 가격입니다. 근데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조금 더 싸게 해드립니다. 16만 8천원까지 해드립니다. 그리고 100% 마음에 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1회 무상입니다. 1회 무상 낚싯대. 물론 낚싯대는 중국에서 생산을 했지만 가이드는 3년 가이드 국내 거를 쓰고 설계는 국내에서 다 했습니다. 하나 더 웃긴 게 이게 일반 뭐 카본 솔리드 이런 데 아닙니다. 메탈 탑입니다. 메탈 탑인데 이 가격에 제가 원하는 거예요. 진짜 100% 마음에 듭니다. 이거 고민 없이 길이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. 베이트 1m 80, 스피닝 1m 90, 딱 두 개 정해놨습니다. 선택장애 있으신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. 더 이상 뭐 스펙이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두 대면 길이 제일 적당할 겁니다. 지금부터 낚싯대를 꺼내보겠습니다.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소위 말하는 언박싱. 네, 일단 한 개 스피닝 때는 뒤로 좀 제껴놔 놓고 국내 디포이사에서 만들었습니다. 국내 디포이사. 대 이름은 로드티. 로드티 한치 해가지고. 길이는 베이트 때 길이는 1m 80이고 무게가 116g입니다. 116g이고 추 부하가 30g에서 150g까지. 딱 한치 하기 딱 좋은데. 가이드는 3년 가이드 해가지고 국내 가이드입니다. 중국산 가이드 아닙니다. 3년 가이드 국내 가이드입니다. 3년 가이드도 오래된 회사입니다. 일단 대를 딱 꺼내봤는데 이걸 보통 이걸 버터컷이라 그러는데 요 앞부분이 잘리가 있는 버터컷이라 그러는데 버터컷은 원피스에 가깝습니다. 원피스. 원피스 대가 좋은 이유가 물론 이 상태로 원피스를 하면은 보관하고 가져다니기가 좀 불편하지만 버터컷을 했기 때문에 보관도 용이합니다. 원피스 대의 장점이 입질 전달력이 좋습니다. 입질 전달력이 좋고 대가 또 강합니다. 잘 부러지지가 않습니다. 앞에 부분에 메탈입니다. 메탈. 메탈인데 약간 앞부분이 꽃분홍이네. 꽃분홍. 이거 실질적으로 밤에 보면은 흰색보다 더 잘 보입니다. 손잡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했는데 약간 뭐 가격 대비 싸게 놓은 게 아닙니다. 약간 고급진 칼날을 사용을 했습니다. 대 밸런스 자체는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낚싯대는 9대1 정도 수그러졌는데 8대2 정도 액션. 8대2 정도 밸런스 자체가 8대2.
이거 내가 와 진짜 잘 낸 것 같다 이거. 이 가격대에 이런 데가 놓나 참 진짜 잘 낸 거라. 이거 한치대입니다 한치대. 한치대를 갑오징어 때 해도 됩니다. 갑오징어 때. 갑오징어, 쭈꾸미, 깔치 탔냐, 깔치 지긴까지도 다 되겠습니다. 제가 볼 적에는 이건 이대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. 100% 장담하는데. 두 번째 때는 스피닝 때입니다. 두 번째 스피닝 때 길이는 1m 90, 무게는 아까 1m 80보다 조금 더 가는 125g입니다. 추는 30에서 150. 똑같습니다, 추는. 길이가 조금 길어지니까 무게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스피닝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터컷입니다. 대 밸런스가 보니까 밸런스가 맞아서 그런가 그렇게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. 일반 오모리 리그 때 보면은 오모리 리그 때가 없으니까 무늬오징어 팁는 때를 많이 사용하는데 팁는 때는 엔드그립이 좀 짧습니다. 짧으면은 손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치는 밤새 하는 낚시입니다.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하는데 손목도 아프고 피로도가 많습니다. 근데 이거는 오모리 전용으로 해가지고 한치나 갑오징어, 쭈꾸미, 갈치에 맞게끔 엔드그립이 좀 길입니다. 엔드그립이 길다 하는 거는 겨드랑이 견착을 하게가지고 하면 훨 편합니다. 손목 아픈 게 덜할 겁니다. 이렇게 위를 낚싯대를 이렇게 손으로 받쳐가지고 손 전체를 쓰니까 손목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손 전체를 쓰니까 손목 피로도가 덜 아낍니다. 정말 제가 보고 이 대는 보고 몇 번을 감탄을 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. 이 가격에 이런 데가 놓을 수가 있나? 이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 낚싯대 하나만은 가격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. 저 생각 끝에서는 뭐 한 25만 원 정도 이 정도 받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스피닝 때는 앞에 꽃분홍에다가 흰색 한마디를 이어놨네요. 이것도 밤 되면 오히려 이게 잘 보일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꽃분홍이 오히려 밤에 더 잘 보이더라고요. 자, 그럼, 낚싯대. 현장에서 낚시 가다가 한치 잡으러 가면 현장에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. 어? 저 사람 낚싯대 갖고 물병 되는 사람 아이가? 이 말 많이 합니다. 오늘 요거 물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뽀사지면은 이 영상 내리는 걸 하고 물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과연 몇 키로까지 될 수 있는가? 2키로. 물론 한치가 뭐 2키로가 나가겠습니까만은 2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야 대박. 낚싯대 옆 조금 틀어볼까? 보이나? 안 보이나? 이런 식으로. 이야, 이거 대 짱짱하다, 야. 소위 한 손으로 갈게라.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대 발란스. 좀 됐다. 대 힘새가 전체적인 힘새가 여기서 맥스가 이 정도 8대 이 정도 액션이 부드러운 곡선이 놉니다. 부드러운 곡선이 참 이 가격대에 1이 맺는다 보는 것도 쉽지가 않을 낀데
두 번째 스피닝도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스피닝 때도 가볍게 2kg를 댄, 가볍게 2kg. 대 옆에 밸런스 보면 밸런스가 그대로. 가이드가 잘 견뎌주고 있는, 가이드 배열도 잘 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어떤 것입니까? 어우, 팔이야. 2kg. 야, 뭐 이렇게 무겁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2kg보다도 3kg도 충분히 들겠습니다. 그런데 3kg 들다가 팔이 아파서 3kg도 충분히 들겠습니다. 몸에. 저는 오모리리 갈 적에 저는 주로 베이트 쪽을 많이 씁니다. 스피닝의 장점은 캐스팅, 비거리를 많이 놓는다. 그리고 가이드 자체가 보니까 구경이 조금 크니까 줄 빠짐이 좀 좋고 멀리 캐스팅을 할 수 있다. 이 장점이 있고요. 단점으로는 몇 메다 내려가는 거 항상 줄을 봐야 됩니다. 마킹이 된 줄을. 뭐 물론 면사 매듭으로 포시를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. 배터리를 보면은 캐스팅 비거리는 조금 짧게 놉니다만 CT릴, 베이트릴 CT 수심 체크용 릴을 쓰시면 수심을 안 봐도 됩니다. 뭐 마킹된 줄이 몇 메다 내려간다 안 보셔도 됩니다. 그냥 이거 게이지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서로 일장 일단이 있으니까 내는 베이트가 좋다, 스피닝이 좋다. 두 개 서로 일장 일단이 있으니까 자기가 편안한 낚싯대를 쓰시면 됩니다. 스피닝대가 편하시는 분은 오모리 스피닝 쓰시고 베이트가 편하신 분들은 베이트 오모리 쓰셔도 됩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칠 건데 이거 이 낚싯대 베이트 때 가지고 앞으로 이 낚싯대만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현장 영상을 해가지고 첨부가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끝.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. 제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. 버킷리스트 구독자 조그만 소문인데 10만입니다 10만 이 영상 보시고 지나가는 길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고 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오늘 촬영 진짜 끝.